안녕하세요. 정원재라 테크니컬 디렉터 바리스타 김입니다. 여러분들은 왜 가드닝을 하시나요? 가드닝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전에 서칭을 해봤더니 좋은 자료가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줄까 합니다. 가드닝이 당신에게 좋은 12가지 이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정원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가드닝을 하는 사람은 신선한 꽃의 향기를 즐기는 분이시죠. 이런 가드닝은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렇다면 가드닝이 좋은 12가지 이유는 무엇일까요? 잡초를 뽑거나 꽃을 심는 것은 시간당 200에서 400칼로리를 태울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반면 잔디를 깎으면 시간당 250에서 350칼로리를 태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꽃을 심는 것과 잡초를 심는 것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렇게 많은 칼로리가 소모가 된다는 것이죠. 원예 활동은 효과적인 운동 형태일 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밖에서 보내는 시간은 우울증, 분노 및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원예는 뇌졸중 및 골다공증과 같은 질병의 위험을 줄이고 면역체계를 향상시킬 수 있으므로 도움이 됩니다. 그렇다면 원예가 우리에게 좋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12가지를 오늘은 소개시켜 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로는 뇌졸중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영국 의학 저널에 따르면 원예 활동은 심장마비 또는 뇌졸중의 위험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60세 이상의 원예 그룹을 볼 때 최대 30%까지 수명을 연장시킬 수 있다고 해요. 두 번째로는 칼로리 소모를 시킬 수 있습니다. 원예는 자신이 하는 일과 기간에 따라 힘든 운동이 될 수 있어요. 간단한 1시간의 원예는 최대 330칼로리를 태우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3-4시간 동안 정원을 가꾸면 체육관에서 1시간 동안 운동하는 효과를 볼 수 있어요. 영국 국립보건원은 일주일에 3에서 5회 30에서 45분의 원예를 권장합니다. 체육관을 방문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완벽한 해결책이 될 수 있겠죠. 세 번째로는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원예는 사람들이 만족스럽고 편안한 느낌을 주는 호르몬인 엔돌핀을 방출하는 데 도움이 되므로 유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외부에 햇빛이 직접 닿으면 기분이 좋아질 수 있어요. 계절성 정서장애와 같은 우울증은 햇빛이 제한되는 겨울 동안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네 번째로는 면역체계를 개선시킬 수 있습니다. 태양의 또 다른 장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비타민 D를 충분히 흡수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약으로 채울 수 있는 비타민 D는 한계가 있고 꼭 햇볕을 봐야 된다고 하는데요. 간단히 말해서 비타민 D는 몸이 칼슘을 흡수하여 뼈를 강하게 유지하고 면역체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책임감을 가질 수 있어요. 정원을 유지하고 식물을 살아있게 유지하는 것은 큰 책임감이 따릅니다. 이것은 정신건강 문제가 있거나 자부심과 목적을 찾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는 현실을 살게 해줍니다. 정원에서 계절의 변화를 경험하면서 세상과의 연결을 느낄 수가 있어요. 날씨의 변화를 통해서 시간의 흐름을 느낄 수가 있고 우리 인간은 자연에 속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깨닫게 해줍니다. 밖에서 시간을 보내고 꽃이 피면서 꽃을 경험하는 것은 시간의 흐름을 아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어요. 일곱 번째로는 무료로 분노의 감정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나쁜 하루를 경험했다면 단순히 삽을 움켜쥐고 땅을 파거나 과감한 가지치기를 하는 것이 부정적인 감정을 없애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어요. 또한 원치 않는 가시나무나 잡초를 뽑아버리는 것은 정원을 깨끗하게도 하면서 내 안의 분노를 자연스럽게 표출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여덟 번째로는 감각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정원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은 감각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좋은 방법이에요. 주변의 다양한 식물의 냄새와 색상 및 질감을 느끼면서 몸의 능력을 쉽게 최대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원예 활동은 다른 감각에 대해서 배우는 어린 아이들에게 특히 유용할 수 있어요. 아홉 번째로는 과일과 채소의 재배 및 섭취입니다. 정원에 과일과 채소를 재배하는 것은 식단에 농산물을 포함시킬 수 있기 때문에 좋습니다. 영국 보건당국에서는 사과나 토마토, 당근과 같은 야채나 채소를 하루에 5번씩 섭취하기를 권장하는데요.
만일 정원에 이런 것들을 키우고 있다면 이런 것들을 하루 다섯 번 쉽게 바로바로 섭취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열 번째로는 골다공증을 감소시킬 수 있어요. 골다공증은 뼈를 약화시켜서 뼈가 부러질 가능성을 증가시키는 질병입니다. 따라서 정기적으로 정원을 가꾸면 모든 주요 근육이 반복적으로 움직이게 되어 튼튼하게 됩니다. 이것은 골다공증의 위험을 줄이는데 도움을 줄 수 있죠. 11번째로는 치매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어요. 원예와 같은 신체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치매 발병 위험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16년 동안 60대와 70대 그룹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정기적으로 정원을 가꾸는 사람들은 비정원사에 비해서 치매 발병 위험이 36%에서 47%가 낮다고 해요. 12번째로는 의식의 변화된 상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유명한 사찰이나 아니면 성당 이런 종교적인 곳에 들어가면 단순히 내가 건물이나 부지 안에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어떤 몸의 신체 변화와 겸허해지는 마음을 느낄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가꾸는 정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정원이라는 구역에 들어가게 되면 내가 누구인지를 가장 잘 경험할 수 있는 마법적이고 영적인 장소로 들어가는 것 같은 변형된 의식 상태를 경험할 수 있다고 합니다. 경기 전이나 경기 중에 선수가 들어갈 기분이나 또한 요가나 명상을 할 때 들어가는 그런 기분과 유사하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원예를 하게 되면 곧 지불해야 될 청구서, 또 마감일, 나를 화나게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선한 공기를 마시고 정원에 약간의 주의를 기울이고 걱정할 것들을 잊어버릴 수 있기 때문이죠. 결론적으로 규칙적으로 정원을 가꾸는 것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으로 증명되었습니다. 심장마비의 위험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건강 관련 혜택에서부터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날 이후에 긴장을 푸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것까지 여러분의 정원을 여러분이 보내고 싶은 사랑스러운 환경으로 만들면서 건강한 생활 방식을 유지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무엇일까요? 더 이상 정원 가꾸기를 한가한 사람들이나 하는 그런 집안일로 보지 마시고 오히려 건강과 복지에 대한 투자라고 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오늘도 열심히 정원을 가꾸시는 가드너 여러분들, 아파트에서든지 정원에서든지 어느 곳에서든지 여러분의 사랑스러운 식물을 잘 가꾸므로써 건강해지고 행복해지는 하루가 되길 바래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